안녕하세요. 농사 전문가입니다. 지금 제가 부엽도 듣고 있거든요. 여기 영양분이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고추들이 엄청나게 잘 자라고요. 병충해도 강하고요. 많이 달립니다. 면적이 넓으신 분은 어쩔 수 없고요. 면적이 작게 하신 분들은 면적이 작으신 분들 있잖아요. 텃밭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. 멀칭 하는 것보다 수확을 더 많이 해요. 그냥 또 부엽들 안 덮어두게 되면은 비가 오면 이 토양이 유실되거든요. 그리고 또 토양도 유실되지만, 여기에 불이 되게 뜨거워요. 불이, 이걸 덮어주면 불이 좀 시원하거든요. 여름 되면 낮 기온이 뭐 35도, 36도 계속 올라가잖아요. 상당히 뜨겁거든요. 그 작물이 스트레스를 받아요. 이렇게 해주면 작물 뿌리들이 시원합니다. 시원해가지고, 고추가 병충해도 강하고 면역력이 높기 때문에 많이 달려요. 많이 달리고, 잘 자랍니다. 이렇게 다 덮었습니다. 이걸 덮어주고, 이쪽에도 제가 덮어야 되네요. 조금 더 해가 와야 되겠네요. 여기 그러고 나무를 눌리면 됩니다. 후에부터 또 비가 여름에 또 많이 오면 이게 쉽게 내려가거든요. 예, 요리 해가지고 이렇게 부엽도 덮고 물어주면 또 물이 땅속에서 잘 스며들어요. 잘 스며들기 때문에 영양분을 잘 빨아먹어요. 또 땅속에 수분 유지도 잘 되죠. 수분이 꾸준하게 유지되는 게 좋거든요. 그러면은 수분하고 수분을 만나야지 영양분을 빨아먹거든요. 수분이 없으면 영양분을 안 빨아먹어요. 영양분을 빨아먹으니까 고추가 잘 큽니다. 또 튼튼하게 자라고요. 저는 또 제주대를 요걸 또한번더 꼽습니다. 나중에
이런 식으로 꼽습니다. 고추가 나중에 커지면은 옆으로 막 나오거든, 양쪽으로요. 그러면 이제 한 칸에 한 칸씩 떼어가지고 줄을 쫙 쳐가지고 이렇게 안 쳐지도록 합니다. 쳐지면 또 부러지거든요. 또 바람 불면은, 여름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요. 바람도 불고 어쩐지 태풍까지 오거든요. 그러면은 지지대를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 줄로 쫙 치면은 웬간한 태풍이 불어도 고추가 쓰러지지 않아요. 그리고 안정적으로 자라니까 고추가 스트레스도 안 받고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.